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15페이지에 챕터 3에서 의사표시죠. 오늘 이번 시간에 의사표시를 다 정리할 건데, 일단 의사표시의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법률행위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니까요. 자, 의사표시가란 이론은 뭐냐면 법률 해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으로 연결되고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 민법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입니다. 자, 216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학신 강의 노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쫓아오시면 되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페이지 216페이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 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는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거죠. 자, 개념과 관련돼서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을 통해서 재산을 증여하기로 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죠. 항상 유효하냐? 아닙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으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알아도 무효고 알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게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원칙이 또 경우의 수가 좁으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유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자가 선이고 무과실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자가 입증해서 무효란 사실 입증해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한번요. 자, 원칙이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누가 입증하지 않아도 유효한 거죠. 그러면 누가 입증하느냐?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 경우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통정호의 표시가 나오죠. 자, 217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 K라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안 갚으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것 같으니까 갑이 을같자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요 가장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자, 결론은 매매도 무효고요. 통정허위 표시니까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을 앞에 등기가 됐더라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한 것이 불법 원인 구별하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말소 청구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 판례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갑이 을과 짜고 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돈 갚기 싫어서죠.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한 거죠. 이건 우리가 채무회피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임을 주장할 수 있고요.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조심할 것은 K가 을에게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하여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로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통정어의 표시 가장행위는 사해행위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주면 병이 선이라면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또 병과 같은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병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3자 개념, 그다음에 병이 또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라면 이 정을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차단료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정어의 표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이 뭐냐면 이 제3자의 개념이에요. 자, 제3자는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갑과 을, 당사자니까 제3자 아니고요. 만약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소로 넘어왔다면 포괄승계인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근데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제3자냐? 아니다. 당사자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제3자인 거죠.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새롭게입니다.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은 병과 정은 통정허위 표시 후 새롭기 때문에 제3자인 거고요. K는 통정어의 표시 전에 돈을 빌려줬죠. 따라서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3자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새롭게. 그래서 뭔가를 외우는 문제는 아니고요. 통정어의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제3자다. 왜냐하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제3자니까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정허위 표시도 다 한 거예요. 이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 오시면 차고에서 핵심 강의 노트가 나오고 있죠. 이 차고는 시험 문제가 최근에 반드시 나오고 있고요. 좀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차고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우리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통종어의 표시,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이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죠? 규범적 해석이죠. 자,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가져가야 되고요. 또 개념과 관련돼서 동계착오입니다. 자, 동계착오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표시가 되든지,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또는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착오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표시가 안 됐다면 유발이 돼야 비로소 착오 문제가 되고 착오 원리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가져가야 되겠죠. 자, 취소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이런 착오가 중요 부분이어야 합니다.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중요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으면 뭐 하는 것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다시 한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인데,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 부분입니다. 자, 첫째,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의자 입장에서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추상적이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는데 요 가지 문제 풀지를 어렵죠. 중요한 것은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지만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실 때 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는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오히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가, 가격이죠.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단순히 시가,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수량 지적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니까,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따로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면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테니까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 부분 끝이에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우리 편은 어떻게 구별 하냐면 단순히 확인 안 한 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것은 경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말하면 경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용해 먹었다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간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 부분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만약에 상대방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나 입증이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하지 못하게 되니까 입증은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거든. 상대방 측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이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고 사고를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만약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당했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해제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표의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착오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하자 있는 의사 표시해가지고 221페이지에 박스를 보시면 되겠죠. 자, 사기입니다. 자, 사기는 뭐냐면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요 기망, 속이는 것을 빼면 어차피 사기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잖아요.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 속이는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기망,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공동묘지가 대규모로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말을 안 했어요. 침묵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단히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은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암수를 하는 것은 기망이고 사기라는 판례가 있고요. 또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 예정이라는 사실도 침묵을 한 경우에도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암수를 하는 것은 기망이고 사기라는 판례도 있죠. 그러니까 대규모 공동묘지하고 쓰레기 매립장. 이에 반해서 시가 가격은 고지 의무가 없다. 따라서 물건을 교환하거나 팔면서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법이라는 것은 비난할 정도에 되거든요. 따라서 모든 기망, 속임수가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 속임수가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 사기인 거죠. 그래서 단순한 허위 광고는 비난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고의해야 됩니다. 2단의 고의. 그래서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해요. 조심할 것은 고의해야 되니까
과실로 속인 경우에는 사기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총자를 팔았습니다. 근데 팔 때 자기도 진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이니까 가품이에요. 그러면 몰랐잖아요. 과실로 속인 것이니까 사기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진품이 아니라 가짜란 사실을 알면서 진품을 했다면 그것은 뭐죠? 고의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그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표유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넘어갈 정도일 필요는 없다. 표유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넘어갈 정도 있다면 그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기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 해약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일 수는 없다. 이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법률에서 무효다 이래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므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반사회적인 거 아니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닙니다. 강박은.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자 강박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칼을 겨누거나 총을 겨누는 것처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보인다면 이때 나의 무효죠. 그러니까 왜 무효냐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박이 존재하고 위법해야 되는데 물론 이 위법은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 위법을 둘로 나누고 있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위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입니다. 근데 때려주겠다, 집에다가 불질러버리겠다, 너 자식아 뒷마당에서 흙냄새 맡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받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니까 위법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합의금을 뜯어내요. 뭐 합의금이 만약에 정당한 이익이라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지 않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가지고 정당한 합의금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뜯어냈다. 다시 말하면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단의 고의해야 됩니다. 2단의 고의. 다시 말하면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고의해야 되죠.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그 다음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 입장에서 무서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표의자 입장에서 무서울 정도라면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상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자,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죠. 만약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사기 강박은 위법하죠? 위법.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취소할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을 한 놈에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되면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도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페이지 224페이지에 의사표 효력 발생해서 박스에 나와 있는 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의사표 효력 발생입니다. 원칙, 도달주의죠. 따라서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 알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된 것이고 의사표 효과가 발생합니다. 조심할 것은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알아야, 요지해야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수 있는 가능성, 요지 가능성만 존재하면 도달된 것이고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면 되는 거니까 상대방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도달된 거다. 그 다음에 도달이 된 후에는 뭐할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거든요. 따라서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시험 참잘 나와요. 발신 후 도달 전의 사정 변경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표효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했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효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입증, 누가 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면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고요. 표의자가 도달됐음을 주장하면 표의자가 도달됐음을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근데 표의자 입장에서는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발송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범으로 본다.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이 발송됐다는 사실만 입증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발송도 됐고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을 뭐 하는 거죠? 간주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이 아닌 보통 우편, 일반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에 대한 추정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답장이죠. 답장은 발신주의. 그래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예외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다. 그 다음에 사원 총회 소집 통지도 발신주의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의사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지만 사원 총회 소집 통지와 답장이 발신주의다.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 발신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도 뭐죠? 발신주의인 거죠. 그럼 다음 겁니다. 몇 가지 부수를 기억할 것은 뭐죠? 공시송달입니다. 자, 공시송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알면 돼요.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언제 한다고요? 과실 없어야 되겠죠?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인데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예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알면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이므로 그들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는 않지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이 알면 안때는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의사표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핵심만 정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수업 내용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반복해서 풀어오시고 문제를 통해 연습하시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에 임박할수록 다양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양은 늘리되 그 범위는 좁혀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합니까? 법률행위 대리로 들어가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